안녕하세요. 자, 배현정의 유튜브에 오신 거를 환영하면서 여러분, 배현정 유튜브에 들어와. 자, 오늘도 신박한 거. 사실요, 간장게장 그러면, 어머, 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3대가 사는데, 이제 서울 토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에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러죠? 옛날에는 우리가 조금 그 가난한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그럴 때는 오래 두고 먹으려고 우리가 간장을 데려서 짭짤하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두고두고 먹었던 게 바로 간장게장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솔직히 이제 짠 거 안 되고. 그리고 뭐든지 이 어류는요, 물에 이렇게 담궈져 있으면 산패됩니다. 저희 집만의 특이한 방법. 요거 딱 담아서 이틀 있다 먹어요. 그런데 빨리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일주일 먹으면 다 먹을 때까지 살이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오히려 더 시간이 갈수록 꼬들꼬들해지는 비법. 오늘 안내하느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이거 손질은 다 해줬어요. 왜? 꽃게 사오면, 게장은 암캐로 해야죠. 숙회로 하면은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 암캐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게장 담아 먹기는 딱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간장 만드는 것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숙성시키는 것, 이걸 다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공개를 할 겁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간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간장을 물에다 이렇게 간장하고 섞어서 온갖 양념 넣고 푹 끓여서 데려서 이렇게 게장에다 붓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신박하게 안 시켜드린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생강 있고 파 있고 청원 고추 있고 고춧가루 있고 마늘 있고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가늘게 채 써는 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포인트예요. 왜? 이게 탁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먹는 거죠. 양념을 함께. 근데 이제 요게 들어가면서 뭐가 있느냐? 알싸하면서 게는 좀 비리잖아요. 먹고 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싹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짠. 빨간 것도 같이. 치어 안 빼도 괜찮아요. 뭐 기왕이면 빼면 더 깨끗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톡톡 털면 되니까. 그래서 씨는 이렇게 옆으로 보내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고 벌써 그냥 알싸하네요. 여기에 빨간 고추도요. 어떤 거는 단맛만 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매워요. 근데 여기다 이제 옛날엔 실고추를 집어넣는데 아 실고추를 넣으니까 이게 좀 먹다가 저거 하면 머리카락 걸리듯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그냥 생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요. 근데 이제 배현정이가 한 거를 보면 어머어머 간장게장을 저렇게 세상에 그러는데 맛있습니다. 또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 눌고 해독할 거 해독하고 다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톡톡 털어서 여기도 올려놓고 요거 채 쓰러이죠. 마늘도 아주 얇게. 여러분 저기 빅마마 아시죠? 빅마마하고 녹화를 같이 했어요. 옛날에 음식하는 거. 근데 이제 내가 이걸 하니까 녹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졸다가 이거 하는 걸 보더니 정신이 번쩍 나갖고 눈을 뜨면서 어머 나 맛봐야 돼 이러고 와서 먹더니 희한하고 미워한 맛이네. 그러더니 혼자서요 맛보기로 조금 했는데 한 마리 다 먹었어요. 그래서 채를 이렇게 썰으세요. 요새 이 채칼이 별게 좋은 게 다 나와서 하지만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합니다. 생강도 채치고 근데 요게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괴 같은 것도 사갖고 저는 미리 엄지발 다 잘라요. 왜냐하면 걔가 심심하면 깨물거든. 그 다음에 망치가 하나 꼭 필요해요. 왜? 괴 발을 우리가 딱 잘라버려야 걔가 간이 배잖아요. 요새 또 이 임플란트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귀에 발 잘못 드시다가 아이고 그거 잘못 때문은 손해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그냥 다 먹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생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쓰면 저희 남편 하는 얘기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나 손목 아파서 못해 그러면 마님 마당새가 다 할게요 그러고 해주는데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TV 보면서 영상 틀어놓고 그렇다고 한눈 팔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쓰르세요. 참 이 우리나라 음식이요 뭐 미국 가도 그렇더만 뭐 다 다지고 뭐 맨 그런 거 짠 생강 왜 장어집 가면 생강 얇게 썰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서 채쳐요. 이것도 근데 요게요 게장을 먹을 때 이 생강이 어렸을 땐 그렇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 생강 드시면 위장 따뜻하게 해서 소화 잘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요 게장을 담을 때 집어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요 씹히면 그 비린내도 안 나고 그러니까 빅마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요거 생강 사강사강 씹히는 게 아주 괜찮네요. 그래서 집집마다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해먹는 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쳐요. 아유 나이 먹으니까요 이 칼이요 무겁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써요. 제 손에 딱 맞고 조그만 걸로. 요거 쓰는 것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귀에 손질하는 거 칫솔로다가 박박박박박 문질러서 그 안에 그거 있어요. 모래집. 걔 떼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느냐? 이렇게 한 마리. 그죠? 요만한 게 지금 10마리 합니다. 우리는 이러면요 김치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정말 밑반찬이 훌륭하게 돼서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해서 여기에 있던 모래 주머니 그거 배꼽 따고 모래 주머니 딱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쫙 씻었지만 바닷물에 그 있는 걸 물기를 빼야죠. 자 이렇게 해서 착 돌려갖고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시면 곧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행복하죠. 간장게장 어디가 잘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요즘은 어딜 가나 간장게장이 맛이 다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음식점을 해도 자기네가 담그는데도 있기야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공장에서 딱 되는 거 갖다 놓고 그거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죠 맛이. 마늘 들어가야죠. 고춧가루 들어가요 조금. 이거 간장게장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칼칼한 맛이 나오거든. 자 요다음에 요새 이거 조림간장 아시죠? 여기 양념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부어요. 그리고 멀겋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질척하게 해요. 열 마리예요 이게. 열 마리에 뭐 요런 정도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조금 더 쓰다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맛술이 들어가야죠. 하나 둘 셋 들어갔죠. 소주가 들어갑니다. 얘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소주 반병. 어휴 이 소리 매실 액기스가 좀 들어가죠. 왜 얘가 들어가면요 그 상하거나 우리가 김치할 때도 이걸 넣어주는 이유가 산패되는 걸 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매실이 1스푼, 2스푼. 벌써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뭐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아 이거 너무 건더기가 없다 싶을 땐 조금만 더 썰어놓으세요. 왜냐면 간장게장은 양념 먹자는 거예요. 양념. 참기름 들어가요. 왜? 이게 살아있는 생선인데 여기다 이렇게 좀 놓아야 해.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도박이 춧가루인데 이게 통후추예요. 얼만큼 넣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여기 딱 이렇게 딱 뿌려지잖아요 눈같이. 그럼 이렇게 해갖고 너무 많이 넣어도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나와요 생이. 이렇게 간을 한번 봐야죠. 나 뭘 쓰다듬어 줘.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세상에. 와 아니 이거 정말 일로 와봐 한 사람만. 맛있지? 이러면요 게장에서 간장게장에서 70%는 됐다고 봐야 돼요.
희한하죠? 자, 이렇게 했죠? 조금 지저분해도 이해하세요. 통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 얘 발이잖아요. 이거요, 다 망치로 여기를 다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껍데기가 다 이렇게 됐으니까 일로 간이 쏙쏙 배죠. 그래서 발을 밑에다 깔아. 이렇게. 깔았죠? 그리고 얘를 냅둬요, 그냥. 왜? 내가 이제 여기서 간을 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닦으면서 배꼽을 다 이렇게 따놨어요. 여기에 알이 지금 꽉 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실래요? 여기다가 딱 놓고, 여러분 만두 속 아시죠? 만두 속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요 안에도 한번 꾹 하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는 절대로 눕히면 안 돼. 세워. 그러면 요게 간장이 어디로 가겠어요? 요걸로 다 스며들겠죠? 요걸로. 그럼 발까지 지가 내려가. 그래서 이렇게 세워. 이게 배현정의 간장게장 비법입니다. 자, 여기 다 따놨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불편하냐. 요 안에. 여기를 한번 숟갈로 이렇게 하면 거기 안에 얘가요, 딱딱딱딱 적어대요. 그럼 이렇게 세워.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그리고 세워. 여기다, 이렇게. 희한하죠? 이렇게 하면요, 간장게장 정말 쉽게 담잖아요. 단 이걸 씻어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수분을 조금 빼세요.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왜 우리 간장게장은, 여기에 제가 생강, 마늘 채치고 다 고추 채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얘가 쪼르르르 하고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밑에 있던 괴 발이 그 간장을 다 받아먹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간장게장을 한번 줘봤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이런 간장게장을 처음 먹어봤다고.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를 그렇게 짜게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숙성이 될수록 이 안에 있는 살이요, 꼬들꼬들해져요. 아, 나 또 이거 다 레시피 일러드려갖고 이제 또 집집마다 또 이렇게 해서 파는 거 아니야. 에휴, 잡서요, 잡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여기를 저희 남편이 이렇게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장이 더 발로 빨리 내려가죠.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 이거를 안 잘랐어요. 에이, 이래서 이제 뭐라고 하면은 해줘도 탈이라고 그러고 꼭 뭐 할 때 싸우죠. 여기, 여기, 여기 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긁은 다음에 얘를 싹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러니까 요거 간장도 조금 들어가면서 여기에 제가 파 넣고 막 생강 넣고 그런 게 아주. 에이, 이거 일거리 또 있네. 이러면 먹을 때도 편안하고, 그치? 에이구. 그래도 이거 하는 날은요, 저희 남편이 큰 소리 빵빵 쳐요. 왜? 귀에 다듬는 게 살아서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엄지 말부터 뛰어! 그럼 걔가 맥을 못 써.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간장에다가, 아니, 솔로다가 빡빡빡빡. 얘가 그 바다에서 이끼도 먹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끼어 있으니까 따라고 그러면 이제 장가를 왔죠, 저희 남편은. 제가 시집을 간 게 아니라, 왜? 우리 엄마 모시고 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보더니 간장게장을 어떻게 그렇게 담그니, 나보고. 그래서 먹어만 봐. 우리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저희 남편이 먹어도요, 탈났네 어쨌네 소리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수달 떨어 그렇죠? 이건 말없이 하면 금방이에요. 짜잔! 간장게장이요, 그냥 눈 깜짝할 새 한 통이 딱 됐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요, 정말 아주 든든한 밑반찬 되잖아요. 따끈한 밥에다가 그냥 요거 그냥 귀딱지에다 밥 비벼서 그거 살 잘라서 그냥 쭉 빨아먹으면 그 살이 그냥 쫀득쫀득하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간장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오늘 담았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얘를 국자로 떠서 조금씩 조금씩 더 부세요. 왜? 간장이 어떻게 됐죠? 몸통에 다니고 다리가 쭉 섰잖아요. 다 세워놔서. 그래갖고 밑으로 쭉 빠지면 여기가 약간 좀 심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요거를 쫙 뿌리고 또 약간 간이 덜 뱄구나 그런 거에는 먹을 때 바로 요거를 또 살살 뿌려서 먹으면 기가 막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날짜를 딱 써갖고 여기다 붙여서 뚜껑 딱 닫아서 김치 냉장고에 얘랑 세트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개 한 마리 하실래? 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거 정말 안 가르쳐 드리는데 내가 오늘 인심 썼어요. 아셨죠? 자, 우리가 맛있게 해서 드시고 여러분이 어우 나 배은정 씨 때문에 정말 음식하는 거 반찬 먹는 거 많이 제가 배웠어요 이러면 저는 그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I love you.